자, 여러분들 드디어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 산이 노하셨어요. 지금 지금 하늘 보이십니까? 이제 가을이에요, 가을. 야, 오늘 투군조아 친구랑 오랜만에 우리 사슴벌레 한번 잡아보겠다고 삽 들고, 사실 집 옆에요, 근처인데. 네. 지금 여기에 밑둥나무가 하나 있는데요, 여기를 한번 조사 보겠습니다. 이게 죽은 나무고요. 여러분들 사슴벌레 채집할 때는 보통 이렇게 나무가 눕혀져 있거나 땅에 묻혀져 있는 이런 나무들을 부시면 되는데요, 혼자 하기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도 뭐 든든한 지원군이 있으니까 한번 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올해 첫 도끼 채집, 렛츠기릿! 지금 여러분들 한 10분 정도 저희가 작업을 했는데요, 보통 이렇게 밑둥 작업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애벌레와 성충들을 모두 책임져서 사육을 해야 돼요. 다시 이걸 묻어주거나 한다고 뭐 잘 살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적게 나와도 이거 하나 작업을 하고, 많이 나와도 이 안에 있는 생금물들은 제가 다 책임을 지려고 지금 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작업하시기 전에 꼭 유의하시고 안전신발이랑 장갑, 기본적인 장비 챙기셔서 작업을 진행하셔야 됩니다. 한번 빠르게 해볼게요. 여러분들 굉장히 열심히 팠는데 돌이 너무 많은 관계로 다시 묻어주고 원상복귀하고 다른 곳 이동하려고 합니다. 애벌레가 나올 것 같긴 한데. 자, 여러분들 지금 두 번째 나무를 찾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시큰들이 있어요. 이게 나무가 살짝 흔들었는데 그 머지않아서 그냥 넘어졌거든요. 이런 게 다 애벌레들이 땅으로 먹으면서 내려간 흔적들이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와, 구멍 진짜 많다. 여기 아래쪽 하다 보면은, 이 지렁이, 이거 여기 애벌레들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성충들도 나올 것 같은데, 여기 보이시죠? 이런 것들이 애벌레들이 땅 속에 있는 뿌리들을 갉아먹은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영상을 보시고 따라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냥 이거 보시고 대리만족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시면 고생도 하고 재미있을라나요? 아, 산이 노하셨어. 바람 엄청 붑니다. 지졌어. 네, 요 한번 뿌셔볼게요. 오야, 짜잔, 사슴벌레 유충 2형이 나왔네요. 이 톱사인지 넙사인지는 나중에 봐야 될 것 같고요, 우선 넣어놓을게요. 여기도 있다. 여기 이야, 나온다. 자, 여기 나왔습니다. 와, 야, 성충 나왔다. 여기 위에서 나왔어요? 여기 어디서 나왔어요? 있어요. 아, 와, 진짜 이쁜 색깔의 톱사슴벌레 암컷이 나왔어요. 이 친구들은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돈이 없을 때 진짜 졸라서 처음에 샀던 톱사슴벌레 한 쌍이 기억이 나는데, 그 추억의 사슴벌레입니다. 그만큼 제가 진짜 좋아하는 친구인데 올해도 만나보게 됐습니다. 자연 발색이 너무 이쁜 사슴벌레죠. 아, 나왔다. 여러분, 이게 삽으로 땅을 파다가 나왔어요. 스컷이 나왔네요. 스컷이다 이거. 네. 야, 네. 야, 와, 멋있다. 이게 톱사슴벌레 아까 암컷 나왔잖아요. 이게 스컷이고요. 번데기 방에서 이렇게 허물이 아직 남아 있네요. 허물이, 아, 여기 있네. 지금 이렇게 잠자다가 나온 거예요. 이 친구들은 이제 동면을 보통 이쯤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이 안에서 잠자고, 내년에 늦으면 5월, 빠르면 5월, 늦으면 7월에 나와서 이제 활동을 하는 만큼 휴먼기가 좀 긴 종입니다. 아, 여기 이렇게 나무 뿌리가 이제 썩은 거예요, 여러분들. 죽은 나무인데 이렇게 파면은 성충들이랑, 오, 저기도 아래도 있다. 유충 있어요? 저기 안에도 유충이 현재 있는데, 이렇게 따라가다 보면 친구들이 많이 나오고요. 이렇게 검어게 된 것들도 톱사슴벌레 시큰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여기 뿌리를 먹는 애들은 톱사슴벌레랑 넓적사슴벌레가 좀 많고, 또 가끔씩은 이제
수식어가 없는 강사슴벌레 있죠? 근데 3D 펜으로 망할, 네. 요번에는 좀 작은 스컷이 나왔어요. 이거는 또 흙을 푸다 보니 나왔습니다. 짜란. 현재 두 쌍을 채집했습니다. 굿. 자, 그리고. 와, 요번에는 톱사슴벌레 유충 수컷이 나와줬습니다. 톱사슴벌레 이게 삽으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호미로 하기도 하고 이렇게 보통 사체들이 있는 것들은 이게 사체들이 나오는 것들은 톡톡이들이 분해 생물이라서 그런지 저걸 또 기가 막히게 찾아서 먹어요. 네. 아, 이게 번데기방이 하나 나왔어요. 이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 텐데 이렇게 하면요 이게 나와요. 근데 암컷인 것 같아요. 자, 이게 암컷 나왔다. 보시죠? 오호! 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오는데, 이제 암컷이 많이 나오고 수컷이 별로 안 나와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수컷은 더 깊숙이 들어가고요. 사슴벌레 뿐만 아니라 많은 사슴벌레들이 겨울 동면을 준비하기 위해서 많이 내려갑니다. 아, 숨 차다. 이야, 나왔다. 암컷인가? 아, 수컷인 것 같은데? 수컷인가요? 수컷? 야, 나왔습니다. 오, 짜란 짜란. 와, 붉다. 와, 엄청 붉다. 보통 이렇게 채집한 친구들은 분양 목적도 아니고 저희가 직접 번식을 해서 사육하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 얘네 누데스도 있어가지고 좀 섞어서 피도 섞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소수 채집을 하는 겁니다. 저한테 나름 이 숫자가 굉장히 작은 숫자예요. 근데 이 정도만 있어도 피 섞는 데는 문제는 없거든요. 이제 채집 이제 그만해도 되겠는데? 이제 안 나올 것 같다고요? 네, 아 이제 너무 안 나와요 이렇게. 되게 여러분들 지금 잡다가 그 이것도 나왔어요. 이거 잡다가 사슴벌레 번데기 암컷도 나왔는데요. 지금 근데 이 친구는 죽었어요. 죽어서 나와가지고 지금 약간 좀비화 돼가고 있는데 이런 것도 보게 되네요. 지금 유충들도 잡았고 이렇게 성충들도 잡았는데 여기를 이제 다시 메꾸고 가야 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채집 안전하게 마무리 했고요. 이제 내려가 가지고 이제 채집 물품 보여드리고 이제 제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잡은 개체들을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와, 깜빡한 게 있는데요. 이게 톱사슴벌레 소형 수컷이고요. 이게 점점 커지면서 턱 형태가 얘는 비슷하고 얘가 조금 더 휘었고 얘가 더 많이 휘었죠. 대형급은 이 친구보다 더 많이 휘어요. 그래서 톱사슴벌레는 크기에 따라 턱 형태 변이가 좀 나타난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짜잔. 여러분들 지금 제가 유충을 약 10마리 정도 데려왔고 성충은 3쌍 암컷은 두 마리 더해서 총 8마리를 데려오게 되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로 이렇게 채집을 해오게 되면은 건강한 유충들은 발효톱밥에 해서 푸딩컵 또는 유충병에서 옮겨줘야 되는데요. 이렇게 큰 친구들은 겨울에 동면에서 깨면 번데기방을 금방 지어서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은 통에서도 상관이 없고요. 이렇게 작은 친구들은 큰 통에 옮겨줘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숨구멍도 뚫었고 세팅은 다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충들은 가을에 채집이 되면은 보통 휘멍기라 해서 모든 사슴벌레가 성충이 되고 나면은 바로 젤리를 먹거나 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작지만 이런 통에 톱밥을 넣고 어느 정도 시간이 한 달에서 길게는 두 달까지는 젤리 안 먹고 활동도 안 하고 잠만 자는 기간이라서 이렇게 잠시 보관하셔도 좋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이렇게 채집부터 애벌레, 성충, 어느 정도 관리 방법, 그리고 어떻게 세팅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알려드렸는데요. 이 통 같은 경우에는 저는 좀 이 정도여도 성충이 잘 되니까 이렇게 한 거지만 우리 여러분들 더 큰 사육통에 세팅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